조슈아 씨.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굿 오퍼. 경매를 하는 날이죠. 잘 지내셨습니까? 누구시죠? 저 모르시나요? 네, 처음 듣죠. 아, 모르세요? 네. 저 굉장히 유명한 경매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경매하는 네,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아, 네. 경매가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 재밌으신 분이네. 혹시 아세요? 아, 저 카메라가 왜 그만. 아유, 일찍 왔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핑크에잇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는데요? 아, 저는 조슈아 컴퍼니. 조슈아? 네, 조슈아 컴퍼니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조슈아 컴퍼니 없잖아요. 어셔 있어요. 쫑물. 아, 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아, 변호사 아니죠? 여기 굉장히 약간. 반갑습니다. 네, 월드 쪽이 약간 조슈아인가 봐. 아주 그냥 오늘 좋은 경매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뭐가 나왔을라나? 아, 큰일 났어. 왜죠? 그냥 어깨 생겼어. 그냥 어깨 생겼어. 오늘 머리 쓰는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 머리 쓰는 걸 쓸 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컨텐츠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이지. 나도 사적일 때 쓰지. 형은 머리를 이제 그냥 쓰는 걸 잘하지. 그렇지. 형은 그냥 들이받지. 그렇지. 나 오늘 샤베트가 너무 먹고 싶네. 아, 샤베트. 아, 샤베트 좋아. 형 그거 이따 끝나고 찍는데. 그렇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름엔 샤베트. 아, 네, 민규 씨. 준이 왔네. 준이 왔네. 고독하네요. 네. 뭐야. 가시죠. 아, 고독하신 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버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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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소. 삼촌. 삼촌. 레스토랑이었어. 삼촌 괜찮다. 아, 삼촌 오셨구나.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머리 커트하셨네요. 다들 경매는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저는 경매가 취미입니다. 제일 좋은 거 얻은 게 뭐 어떤 거세요? 아, 들으면 놀라실 텐데. 섬 하나 정도. 섬. 아이랜드라고 하죠. 김섬 경매 좋다. 다들 경매 자신 있으신가요? 경매는 오늘 경매 또 특별하다고 합니다.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금액은. 다들 천만 원씩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 뭐 저번에 보통 100만 원 할 때보다 많이 올랐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모르시죠? 뭐죠? 자, 분량 끝! 잠시만요. 네. 저 뭐가 떴어? 뭐야? 자, 오늘의 경매입니다. 예. 이거 명호 그린 거 아니야? 내가 어제 그린 건데 누가 훔쳐왔나? 1억에서 1,400만 원은 몇 분이지? 8,600만 원이 아직 남았죠. 자, 지금부터 경매사님께 가서 뒷돈을 주셔도 되고요. 어디? 다녀올게요. 3라운드까지. 네네.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네. 뭐 저희끼리 얘기 안 하고 가요? 그냥 뭐 뒷돈 어느 정도 할지? 그냥 뭐 할 사람은 하고. 뒷돈 얼마 하실 건데요? 돈들 얼마 하실 거예요? 저는 500만 원 정도. 500이나 하시게요?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게 최초 1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500만 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뒷돈 날리시려고 그러죠? 왜 그쪽 뒷돈이 제가 제 돈인데? 왜냐면 500을 냈으면 제가 만약에 이걸로 이제 욕심 부려서 600을 냈어요. 네. 아, 바람잡이를. 네, 바람잡이 아니십니까? 아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나 뒷돈이야. 뒤에 줄 서세요. 내가 처음 왔어. 여기 먼저 온 사람이죠. 아, 괜찮아. 일곱 명 있으면 앞으로 가도 돼. 잘 부탁드립니다. 10만 원 하겠습니다. 네, 400. 뒷돈. 네. 너무 많아요? 아까 경매품의 최소가치 얼마랬지? 1,400. 그거를 또 말해주면 이제 최소가치? 뒷돈 저한테 한번 주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최소가치를 알면은 또 그게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요. 드릴게요. 얼마 주실 거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마 주실 거예요? 천 줄게요. 천만 원을 준다고? 천만 원을 준다고? 다 당황했어. 천만 원을 준다고? 천만 원을 준다고? 좋아요. 저는 오히려 좋은데. 어떻게 뭐
경매 그 뒷돈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 지금은 안 낼 생각입니다. 아 안 낼 생각. 지금 안 낼 생각. 1라운드 지켜보겠다. 1라운드 지켜보겠다. 뒷돈 딱 나가는 뒷돈 어느 정도 낼 거예요? 아 200만 원? 200만 원? 뒷돈 어느 정도 내줄 거예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10원? 만약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건 그치. 끝내버리는데 내가 사고 가는 거예요. 뒤에 거는 뒤에 게 가치가 너무 높을 거. 아니다 그러면. 쿱스 씨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라운드는. 아, 그래요? 첫 상품부터 꽤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많이 나온 거지. 총액이 이제 1억인데 최소 7개 중에 하나가 1,400이 나온 거잖아. 꽤 센 게 나온 거거든. 그래도 나름 그치. 나름 센 게 나온 거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번 첫 번째 라운드의 그 가치 분수는 43분의 7 정도 됩니다. 네? 가치 분수가 뭐죠? 예? 네? 가치 분수가 뭐죠? 가치요. 가치 금액. 가치 왜냐면 가요. 아 들어봐 진짜야. 나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야 나는 네가 지금 진짜 무슨 말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봐봐 총 가치가 1억 원이잖아. 어. 경품 가치. 그냥 1억에다가 위에다가 1,400 넣고 계산한 거지. 네. 아니지. 1억에다가 1,400을 이제 뺀 거지. 왜 빼? 왜? 왜 뺐을까 내가? 다시 하고 올게요. 뒷돈을 내겠습니다. 애들 얼마 냈어요? 대충 5만 원? 시간이 없으니까 5만 원. 뒷돈 받으시고 그냥 껴주세요. 그럼 작전이 뭐야? 뭐예요? 총 1억 원에 7번이면은 거의 하나당 왜 그러시죠? 글씨 애장애장 거의 평균이 1,600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거에 하나당 1,600이 이제 기준이야. 애터 파리 잔 애터 파리 잔 그보다 낮은 거는 솔직히 난 아직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아 1,600보다? 응.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지금도 꽤나 센 상품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7번의 기준인데 지금 1,400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8,600이거든? 여기서 6번으로 따지자면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충분히 나올 거라는 거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썩 나쁘진 않아. 약간 평균보다 조금 미달인데 이게 애매한 게 저 얘기해도 돼요 같이? 장난해. 뒷돈 경쟁이 제일 문제인 게 그치 애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140 주고 살만하다고 보는데 이게 뒷돈 경쟁 때문에 경매가까지 합쳐버리면 여기에 한 4,500을 쓸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4,500까지는 안 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 그럼 얼마 내시게요? 난 이번에는 그냥 10만 원? 그 정도만? 아예 5만 원도 생각 중이고 난 한 400? 1단이 된다고 했죠. 형 뒷돈 넣었어? 뒷돈 넣었지 형. 형 뒷돈 얼마 넣었어요? 형은 말해줘? 말해주세요. 말해줘. 120만 원. 진이 넣었어? 진심 가슴에 아니 안 넣었어요 형. 아, 안 들어가려고 이번에? 네. 야 지금 돈을 그냥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나. 있지. 호시야. 어? 거래 한번 할까? 니 1,000만 원을 내가 현금 10만 원에 살게. 그래? 아니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나 1,000만 원이 없어. 아까 5만 원 넣어가지고 한 100 너무 순수해. 995만 원. 이것도 어때? 그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팀이 돼. 우리가 이제 경매하기 전에 이제 공유할 수 있잖아. 그 금액을 잡은 막 한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있어. 그러면 한 명한테 그걸 몰아주고 우리가 그 상품을 만약에 최종 상품을 받으면 그거를 나눠갖자.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 상품도 막 물론 얻으면 좋지만 방송이 재밌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그치. 맞긴 하지. 배드클루 의사. 아니 진짜로 만약에 가치가 괜찮은 게 딱 있으면 거기서 이제 동맹하는 거 어때? 일단 지금은 첼런을 좀 지켜보고 뒷돈 중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이길 확률이 훨씬 높겠지. 근데 배신하지 않고 그래. 끝까지 가는 거. 아니 나는 배신 안 할 수 있어. 나도 배신 받을 거야. 그러면은 하지. 누가 들고 우승할래? 쇼할래 엄마? 그렇게 아니 쇼아 형
형이 할래? 내가 해? 약간 못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형은 없거든 사실 배신 약간 있어 그러면은 다음 쇼핑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 되지. 어. 첫 번째 나왔다 다섯 명 하네 와 나 5만 원 넣었는데? 시간 끝났어? 와 나 못 들어갔네 형 진짜 어 에스쿱스 호시 DA 민규 디노 나머지 애들은 아예 뒷돈을 안 줬네 다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를 잘 보세요 와 여러분 처음 해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굿오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경매품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경매품의 가치는 1,400만 원입니다 시작가는요 14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호가는 만 원 이상 시 여러분이 패드를 드신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굿오퍼 첫 번째 경매품 14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0만 원 14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이상 호가를 불러주실 분은 패드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0 180만 원 이상 있으시면 200 200 나왔습니다 200만 원 네 250 250 나왔습니다 250 호시 형이 5만 원 넣고 들어갔으면 호시 형보다 덜 넣고 들어간 사람도 있으려나? 있지 있지 아 덜 넣고? 덜 그거는 넣고. 모르겠어 근데 저 다섯 명만 넣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뒷돈 안 넣은 거야? 어 인원이 여섯 명인데 다섯 명만 들어간 거야 아 여섯 명까지 참여한 건데 여섯 명 참여한데 다섯 명만 들어간 거야 아 정도 아니 경매 그렇게 빨리 끝나? 어떻게 됐어? 900? 900 어? 900 제가 샀어 900에 샀다고? 왜? 250 900? 900 나왔습니다 네, 과감한 도전 네, 좋습니다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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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우리 호신님께 이 첫 번째 와. 낙찰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가 900만 원 쓸 줄 몰랐네 아 작품이 좋더라고 세우션 보면은 뒷돈이 100만 원 이하로 준 거야? 어 넌 지금 100만 원 이상을 냈어 뒷돈을? 안 냈어 나 뒷돈 어 그럼 저 형 이제 하산이니? 어 자 뭐야 자 두 번째 경매품 자 시작했습니다 호수가 1,400만 원짜리 잘 샀네 잘 산 거야 잘 산 거지 잘 비슷합니다 봤어 저 아 봤어 10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시죠 그림을 만들 정도의 돈은 안 됐나 보고 넣어주시죠 원희 형 경매 시작가 얼마라고? 90 봐봐 저런 짤짤한 거는 할 필요가 있는 거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 아니 해도 돼 한,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는 어쨌든 팀이니까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건데 형이 지금 정해진 거잖아 우승자로 아니야 조슈아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형 할래? 조슈아 하자 내가 할게 아니 왜 이렇게 못 믿어 야, 우리 진짜 확실한 승리 한번 가져볼래? 어, 그러면 슈아 형 여기 우리가 지금 자본금을 조금 몰아주는 거야 여기 명호도 들어와? D준 추가할래? 그 조금 확실히 이겨 아 근데 명호야 되긴 한데. 지금 D준 팀 우리 셋이 팀이고 나머지 지금 내가 보기엔 윤정한, 김민규, 최승철은 무조건 같이 하고 셋이는 무조건 같이 할 거 같아 경매가 끝날 때까지 900만 원 이하로 안 떨어뜨릴 거 아니야 아 네 정도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애매하게 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죽은 거야 이미 없어 이제 여기 얘는 호시는 이제 누가 형한테 그걸 찾아야지 어 얘가 자기 거를 공유해 줄 수 있게끔 네, 지금 얘는 이제 호시는 이제 아웃이 되고 이미 끝인 거고 지금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팀이 있어 없어를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어 아 만약 우지, 번호, 원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두 명 모이면은 사실 우리한테 큰 의미 없거든. 그렇지. 근데 세 명 모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돈만 크게 올려놓고 얼마 쓰는지 보고 죽일 사람 빨리 죽이고 남은 사람들만 괜찮은 데. 그 어차피 그 우리가 좀 비싸게 걔네를 값어치로 돈 경매로 올리다가 우리가 사게 되잖아. 근데 그럼 땡큐. 그건 어차피 땡큐고 몰아주면 되지. 그건 땡큐인 거죠. 어쨌든 세 명 모이면 이건 이길 수밖에 없어. 어차피 걔네가 봤을 때 돈이 일단 많아지니까. 상황에 따라 네 그게 상품이. 좋게 쓰일 수도 있고 아. 그 좋은 상품을 살려면 돈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산을 남겨놓고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고 자산도 양도가 되잖아 저 그림이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림들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네가 저걸 그냥 팔 수도 있는 거지 이거 호시형 그래도 나름 선방한 것 같긴 한데 그러게 5만원에 5만원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승할 그 생각이 없었어 아닌 생각 그치 근데 아닌 그게 생각을 맞아. 가지고서는 너무 좋은 생각이 그치 우승은 못하지 난 5만원에 들어간 게 그 꿀이어가지고 그냥 형 총 자산은 지금 1495만원인 거야 그치 이거를 90 시작이잖아 이거 한 명 들어가자 슈아 3 내가 7 넣을게 너가 5 넣어 그 뒷돈 그냥 뒷돈 이 정도면 못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근데 봐봐 1400을 이미 애들이 5명에 거의 막 5만원씩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잖아 아마 이제 뒷돈 금액은 적어졌을 거야 후시가 5만원으로 들어간 걸 확인했으니까 또 좋은 자는 경매를 아까 전에 5명밖에 안 했잖아 우리 셋이 같이 들어가도 그냥 그 가격을 그치. 최대한 낮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셋이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150 이상 안 쓰는 거야 경매 시작이고 90이거든 150 이상 나오면 그냥 그 사람한테 주자 오케이 오케이 나 5만원만 주면 돼 150 내가 7만원 받게 내가 3만원 슈아 3만원 받고 진우야 일로 와봐 우리 팀에 들어올래? 됐어 원 슈아 나 이렇게 해서 팀이 많으면 자본금을 조금씩 줄 수 있잖아 그 자본금도 많아지 경매 좀 같이 있는 애들 조금 모아서 더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승해서 그 상품을 좀 나누거나 하나긴 한데 어쨌든 팀으로 이기는 거지 이건 혼자 절대 못 이기니까 맞아 그러긴 한데 혼자서는 절대 못 이기지 우리는 절대 배신 안 하는 거거든 가자 오케이 이건 어때? 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 명에서 동맹을 해 나를 킹메이커를 만드는 척하고 다른 애를 킹메이커로 만들어 아, 막 한 뭐 한 3천만 원 있는 척하고 들어가고 계속 올리고 마지막에 안 하고 야, 그렇게 쓸 수 있는 잔머리 여기 누구 있어? 없어 여기 없어 그나마 머리 잘 쓰고 우리는 왜냐면 저쪽은 잔머리를 너무 많이 잘 쓰는 3명이 지금 너무 모여있어서 또 쟤네 3명도 재밌는 게 저렇게 해놓고 한 명한테 몰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도 몰라 그치 배신 때릴 수도 있고 배신을 할 수가 배신 때리는 사람 왜냐면 쟤네 3명은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일단 이번 판은 약간 작품 가격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거 그냥 장난으로 약간 가져가면 가고 그러면 우리도 실어줘? 형도 700 정도 실어줄 거면 쟤네 아 여기 뭐 회의 중이신가요? 아 저희 뭐 아니, 잡담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같이 잡담하시죠 뭐 아까 셋이 잘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 저희도 잡담했는데 이제 네, 같이 하고 싶어서 잡담을 아 저희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아니 아니 이 방은 같이 쓸 수 있는 아 그쵸 그쵸 방 쓰세요 쓰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쪽 팀이랑 우리 팀이랑 하는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이번에 참여 안 하시나요? 아 모르겠네요 왜 모를까요? 제 뒷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참여하셨어요 이번에? 다음에 뒷돈 많이 태우셨나 봐 뒷돈으로 적당히 태우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적당히만 하세요 일단 나 이번 뒷돈에서 500을 할게 진짜로 어? 어? 형 120 있어 형 팀 갈까? 재밌고 싶은 거기 있고 이기고 싶은 일로 와 진짜 이번에는 나 정의를 약간 배제해보려고 저희 4명이거든 지금 저희 4명이면 빠듯해 지금 차라리 등을 빼올까? 나쁘지 않은 거야 내가 봐서 제 경매 개념 잘 모르거든 내가 사게 해줄게 이러면 뭔가 살 수 있을 줄 알 거야 아마 야 진우야 내가 봤을 때 정의를 배제한다 했지 나 그럼, 이번에 이제 정의 한번 배제해볼게 그럼 이쪽이야 한 번쯤은 그럼 진짜. 이쪽이야 아니 무슨 성격과 반대로 한번 해볼게 무슨 생각인지만 말해줘봐 저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날 완전히 도와준다고 그게 정의 배제하는 거잖아 난 완전 믿어 줘야지 도와줄게 왜 믿으려고 하는 얘기야 믿으려고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좀 많아요 형 거기 딱 배신하고 우리 쪽에 붙어서 승리하는 그림 어때? 어때? 아 근데 형이 너무 고인에서 너무 그런 아니야. 이미지로 가가지고 이걸 미국아 여기서 또 가면은 난 고인에서 바보 멍청이야 형은 진짜 막나니 쓰레기야 근데 맞잖아 다 그 캐릭터 근데 맞잖아 전혀 진짜 2번이 내가 너무 쓰는데 이거는 근데 봐봐 솔직히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일찍은 이 방송이 중요한 거지 너네는 4명이서 지금 동맹이잖아 그럼 너네가 현재 그러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 너는 그럼 나중에 상품을 어떻게 나누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재미를 만들어주잖아 베스트야 그러면. 난 우리는 상품 형 양도할 생각 있어 난 있어 나도 나 줄 생각 있어
그러면 나는 어 너 있어? 내가 가져갔는데 아니, 있어? 있어. 아니 선물 양보해. 아니 그러면 형 이렇게 하자. 방송을 재밌게 만들잖아. 우리 둘이는 이거 괜찮으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지. 아 우리 둘이 가위. 그것도 괜찮지. 근데 형이 그걸 잘 지켜줘야 하지. 어떤 걸? 이 우리의 이 스파이 일을. 그럼 내가 저기서도 하고 여기에 와서 해야겠네. 그럼 내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으면 쟤네들 뭐라고 하고 여기 왔으면 뭐라고 하고. 그걸 이중 스파이를 형이 해야 되는 거야. 형이 여기서 우리랑 할 거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어. 어차피 지금 바로 형, 설득할 것 같아. 너네 마음이 형.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 있겠다. 그리고 봐봐. 에스쿱스 저번에 그 돌라인 알지 알지 마피아 할 때 형 배신했지. 그치. 걔는 쓰레기. 진짜 넌 쓰레기다. 아유. 일단 알겠어. 아, 일단 일단 그래. 전력이 아주 그냥. 야, 근데 두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어플하는 거야? 뭐? 정한아, 너 왜 거기서 나오냐? 아까 민규랑 같이 들어갔다가 민규 나가더라고. 재밌어, 재밌네. 야. 어. 아, 이거 못 들어가네. 형, 원우 형, 형이랑 나. 아유, 줄줄이 뭐 비엔나네, 비엔나야. 자, 두 번째 경매품 참가자 에스쿱스 준, 원우, 민규, 도겸. 30초밖에 남았대. 30초밖에 그래 그래. 어렵다. 너희 한 명한테 양도했지? 아니 아니 아직 아직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거 안 했어? 에스쿱스 계속 이게 얼마나 없어? 내가 민규는 안 돼. 쿱스는 안 물어봤어. 에이 진짜로 진짜로. 그걸 다 얘기했겠지. 민규는 일단 10만 원 넣었어. 조용히 해. 나 방금 진짜 좀 꿀이었어 아까 5만 원 넣고. 나 너무 실수했어. 너 얼마 넣냐? 나 400. 아 아니 어, 뒷돈에? 어 뒷돈을 해? 근데 부부에게 하니까 나는 어떻게 뒷돈에 400을 넣었어? 내가 5만 원에 들어간 게 꿀이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가 잘 넣은 거야 그때. 이 위치가 엄청 재밌는 그림을 만드는 위치라고. 어떻게 형도 나한테 넣을래? 뭐를? 나 지금 다 살 거야 저거 이제. 너 돈 없잖아. 다 받으면 되지. 어? 얘가 애들을 구슬려서 돈을 멤버들 다 받으면 어떻게 되지. 아 어떻게 킹메이커 한번 갈래? 10만 원 줄게 형.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주면 10만 원 해준다고? 어. 아 형은 안 그러지. 저 20만 원 줄게. 30. 30 줄게. 그래. 입금해줄게. 어. 내가 30만 원 바로 입금해. 30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거 진짜 약속이야. 이거 여기서 지금 약속. 형이 나한테 1000만 원 안 준다. 그러면 민규랑 그럼 무리는 거야. 어. 지는 거야 지네. 오케이. 경매품의 가치는 900만 원. 시작가는 9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5만 원 나겠습니다. 네, 95만 원 나왔습니다. 150만 원. 150만 원 나왔습니다. 151만 원. 151만 원 나왔습니다. 만 원 되니까. 네, 160만 원이요. 160만 원 나왔습니다. 285요? 285 나왔습니다. 285만 원. 300. 350이요. 361만 원. 361만 원 나왔습니다. 아, 치열한데. 380. 380만 원이 나왔고요, 지금. 400이요. 400이 나왔습니다. 400. 400 간다고? 450. 450 나왔습니다. 451이요. 480. 480 나왔습니다. 현재 480. 481. 481 나왔습니다. 481만 원 현재 최고가고요. 481. 500. 500? 500? 500. 네, 500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라. 530이요. 530 나왔습니다. 530. 550. 550 나왔습니다. 550만 원이 현재. 형은 저걸 꼭 사야겠는 거죠? 형 저 꽃 마음에 들었구나. 아니야 그냥 재밌어서. 더 높이실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아 생각 없어요. 571이요. 571 나왔습니다. 571이 현재 최고가고요. 972. 973. 573이 나왔습니다. 만 원 단위 싸움. 580. 580 나왔습니다. 현재 580 나왔고요. 맞아. 580. 580. 58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우리 좀 오래 걸렸지. 자, 경매가 저는 그물을 준씨를 맡았습니다. 준씨 나왔습니다. 은근히 이런 거 준씨가. 우리 진짜 갖고 돌았어. 잘 올려놨네. 와, 진짜 영지 올렸다 우리 오늘. 영지에 갖고 돌았어. 잘했지. 잘했네. 이게 어떻게 바람잡이가 주는 거야. 원우랑 도겸이도 계속 바람잡았지. 아니야, 원우는 또 준이한테 계속 이랬는데. 내가 보기엔 준이가 올라왔어. 그냥 우리한테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준이가 지금 동맹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말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야. 내가 봤을 때 저거 팔려 준영 자본금 없애려고 올린 거지. 어. 난 얘기한다. 나도 배신을 못하겠어. 어 얘기해. 얘들아. 맨 처음에 찔러봤다가 우리 지금 큰일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 왜? 지금 훨씬 뒤에 6명 있어. 6명이 있는데 오늘 다 가졌어. 진짜? 그림이 맞는 거야.
쿱스 정한 정이죠? 가까이 이름이 정하는 분위기에 실렸어. 형, 우리도 저쪽 가면 금방 생겼다. 아니 근데 저쪽 합치면 정하는 천만 원이면 제가 방금 998만 원 그거 998만 원 혹시 진짜 현금 30만 원 샀어 그거를.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형, 잠깐만. 쿱스님이랑 말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얘는 모르잖아. 정보 정보. 형 2,500만 원. 와 2,500이요. 봐봐 이제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 안 해. 왜냐면 네 명 다 짜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 그렇죠? 어도 다 계산. 내가 나 계산 못해. 정한아. 형. 형 2,500. 뒷돈 박자입니다. 내가 갚을게. 형 일로 와봐. 편했어. 이거 이번 거 사야 돼. 이번 거에 50 박자 뒷돈 제대로 확실하게. 그리고 셋이 다시 들어와서 3명이 아무 안 되고 우리끼리 상황이 나. 50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아 오케이. 쟤네 그 다 돈도 하려고 하네. 또 지금 얼마 받았어 형님? 998만 원? 아 그래? 권아 한번 생각 같이 해보자. 야 없어 아니, 이거 진짜.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못 이길 수도 있어. 우리 지금은 나랑 준이 형 합쳐서 1000이야. 나 410 남하고 난 550 남았고 그래서 1000이야. 2000이야. 그래 뒤통 같이 생각하면 이게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아니야 우리 셋이 힘 그거 못 사고. 살 수 있어. 아니야 2500 만약에 나같이 생각하는 거 어쨌든 여기 많이 데려봐 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조금이라도 무조건 벌어야 돼. 그래서 얘네 매시봉 아마 2000 이상 갈걸? 와 그런다고?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뒤통 아니야 있어. 만약에 뒤통 400 들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 아니면 400 없어질 근데 거. 일단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휴원이랑 뒤통 넣어. 얼마나 넣어야 되지? 100? 100이면 들어갈 수 있어. 아 4명밖에 없잖아. 지금 4명밖에 없어. 이거 3명 힘 부족해 내가 봤을 때. 디노 지금 계속. 아 얘 있어. 얘 팀 있어. 디노 팀 없어. 없어? 디노 팀 계속. 디노야. 어? 뭐 넣고 왔어? 아니 아직 안 넣었어. 왜?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95만 원이야. 98 올려보자. 더하기 95는 형 지금 1,093만 원이죠. 우리 둘이 주자. 어. 우리가 형한테 우리 전 자본금을 다 해줄 테니까 그만큼. 너무 떠벌리지 마세요. 3,098만 원이 되거든 이 자산이. 그래서 200을 뒷돈으로 넣고 들어가서 나도 적어줘. 형 3,093 자본금. 아 3,093에서 200 빼요. 그러면 2,893. 2,893. 2,893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저걸 사오면. 2,893에서 내가 봤을 때 2,000까지 내고 사도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애들 다른 돈을 너한테 돈을 또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근데 거지. 처음부터 세게 부르지 마. 아. 그냥 형 그냥 계속 맞춰줘. 맞춰줘. 어차피 계속. 왜냐면 형이 제일 여유가 있어. 굳이 아. 형이 막 절대 저희 들어온 사람은 너 돈 많은 사람 없어.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다 맞춰. 약간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벌이는 일들이 다 정말 어려워지네. 너한테 돈 몰아줬어, 형? 일단 원우 형한테 500 받고 쿱스 형한테 700 받아서 내가 지금 2,000만 원 되고 들어갈 거거든. 너 지금 자본 그럼 얼마야, 형? 1,300. 1,300? 나 지금 2,000. 더 안 줘도 돼? 이게 웃긴 게 지금 나 타이밍이 좀 웃긴 게 쟤네가 만약 2,300으로 사간다 그러면은 그래 너네 사라 이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느낌이. 사야 될 거 같은데. 너 뒷돈 넣지 지금? 50만 원. 형 안 넣지? 지금 안 넣었어. 형 뒷돈 넣고 가라 차라리. 우리끼리 들어가자. 그게 나을 거 같아 지금 그냥 넉넉하게. 아무도 안 웃으시지 아직. 우지 간다 이제. 형 넉넉하게 넣어야 된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잘못하면 나 진짜 찍겠다. 아 이미 입금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보내줘야 되나? 어? 이제 다시 보내줘야 되나 싶은 거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로 와봐. 넌 어떻게 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는 무시야? 아니 그러면 원해? 원우랑 동현이의 난 배신 못하겠어. 그래서 배신 못했지. 애들이 너무 착한 애들이라서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너 보냈어. 그러니까 너 얘기 이거는 지금 지금 저 형 받고 다시 보내려고 하고 지금 형한테? 빨리 해야 돼. 아 그래?
돈 주시죠. 어떻게 저를 한 번도 안 껴주실 수가 있으시죠? 아니 아니 일단 이번 판 한지 안 한지 생각해야 돼. 근데 나는 사실 반대야. 아 하는 거. 근데 2,500이 더 이상 잡으면 안 나와. 근데 잘 생각해봐. 어쨌든 지금 네 번 남았어. 2,500 어쨌든 다른 팀들도 많이 때릴 거야. 이 네 번의 총 금액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형 봐봐. 형 지금 900억 하나 가지고 있잖아. 다른 애들 없어. 호시 형 빼고. 호시 빼고 없어. 그러니까 경쟁하는 게 호시 형이랑 경쟁하는 거야. 맞아. 여기서 2,500을 가지면 아니. 잠깐만 나 궁금한 거 있어. 잠깐만 제가 이거 한번 들어봐. 호시 형한테 돈 준 사람 잡은 거 없어? 우리 없어. 우리 한 명도 없어? 없어. 지금 거기 지금 실제로 마음 맞은 사람이 지금 장만이 형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호시 우지 네. 버논밖에 없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어? 어. 자, 일단 시간이 없어. 내가 하면 뒤 돈 넣어야 돼요. 얼마 넣을 거야? 피용가 남은 400이랑 내가 남은 500이랑 총 1000 있잖아. 내가 다 줄게. 근데 1000도 부족해. 이쪼를 이제 1000을 100% 부족해. 아니야 1000으로 250부터 시작하잖아. 네, 아니야. 근데 이거는 2,500. 시간이 없어. 아니야. 지금 집도 그게 마음이 네 명이면 천 안 해요. 아니야. 너 한 번 들어가면 알 거야. 왜냐면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민규랑 홍수 무조건 2,000까지 올려도 이거 가져갈 거야. 그리고... 아니면 사실 나는 빌려도 돼. 근데 나는 이번 판 그냥 너네 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사람 들어가. 그렇게 할까? 내가 할까 그러면? 그래서 너가 해. 일단은 우리 천 있잖아. 아, 너가 천 2,000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그러면 무조건 살려고 해. 알겠지? 알았어. 55? 오케이. 그럼 디너는 아예 안 오는 거지? 네, 지금 일단 지금은 안 넣어놓고 우린 이런 상황이야. 알겠어. 알고 있어. 우리 셋이는 왜냐면, 일단은 맺어 팀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근데, 우리 셋이는 한 팀이고 얘는 부고 있는 단계고. 그래. 오케이 알겠어. 만약 미기들하고 나갈게. 응. 뒷돈 55? 너 뒷돈 냈어? 아니 뒷돈 아직 안 냈어. 저쪽 팀 얘기 듣고 왔어. 뭐? 얼마 냈어? 뒷돈? 100 150 50? 아 100 뒷돈 얼마 넣었어? 나 뒷돈 30 넣고 민규한테 500 제 양경 내가 쇼핑 들어가. 네네. 그리고 형은 뒷돈 난 60 넣었어. 승훈 병호준은 저희 셋이서 했어? 동맹을 해가지고 저희도 저희 동맹을 해가지고 승관이 형한테 몰았어. 그래서 한 2천 좀 넘는 돈이 생겨. 그러면 자 지금 뒷돈을 50만 원 내려고 해. 50에서 55. 그러면 내 어쨌든 못 들어가거든. 100 맞죠. 그러니까 100.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다 들어가려면 잠깐만. 내가 너가 120입니까? 몰랐어? 아니 50. 이렇게 나를 보지 않았어? 아니야 100이잖아. 너 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제대로 지금 몸핀 것 같아 이러고. 형 그러면 나 120입니까? 100 넘어. 네, 100만 넘어. 100만 원은 충분하거든. 빨리 갈 수도 없어. 걸을 거. 야야야 줄. 아 줄이야? 뒷돈 아직 안 넣었지? 잠깐만. 아 재밌네. 근데 저기는 여섯 명 다 팀이 아니야? 3 팀이야? 모르겠어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몰라. 호시 형은 네가 돈이 없는데 얼마 받았을라? 아니야. 호시야 돈 엄청 많아. 돈 진짜 제일 많아. 다 올인 됐어. 야 디누야 정확히 여섯 명이 팀이 아니면 3천 나눠줬어. 지금 나눠줬으니까. 뒷돈 55에 그런 남은 돈 다 사야 돼. 남도 900 얼마로 저걸 봐야 되는 거잖아. 아니야 900 아니라 우리도 천 있잖아 너한테 준. 그럼 그 지금 얘기하고 가야지. 아 얘기 안 해도 돼. 아까 물어봤어. 우리끼리 양도해도 돼. 아니야 그 프론트에서 그 얘기를 끝내야 되지 않아? 프론트에서 토론 같이 하면 그렇게 되지 않나? 모르겠어. 일단은 가서 아니면 네가 뒤통 줄 때 한번 물어봐. 아직 한번 끌고 물어봐. 하고 있나? 다 하네. 지금 대기 줄이야. 네 대기 줄입니다. 네? 위험하겠다. 나 모자 차서 사야 돼. 나 디에이트 형! 어? 일로 와. 양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냥 너가 가지고 있으면 돼. 이거 우리끼리 카메라 있으니까. 디에이트 형한테 600 있는데 그거 받기로 했거든요. 제가 받기로 했고. 그 사람이 와서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보내야지. 보내야 돼요? 야 명호 형! 디에이트 형! 내년 건데 디에티야 만약에 여기 승관은 서명호 야유 바보야 빨리 와 서명호 왜 아, 빨리 와봐 왜 여기서 한 명 70만 원 더 받습니다. 빨리 나 돈 준다고 해. 그 돈을 여기서 얘기하고 가야 돼. 어? 아까 물어봤는데 양도는 우리끼리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해도 되는데 여기다 말을 해야 여기서 정리가 되지. 참가자 엔스쿱스 조슈아 호시 민규 아쉽다. 돈 독하지 않아? 나 양도해줄 걸 내가. 아 네가 100만 원 냈으면
그러니까 이게 뒷돈을 제대로 넣었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면 안 돼. 그 수상이 민규랑 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도 너보다 돈이 많지가 않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괜히 높게 불러서 부술릴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잘. 야 내가 봤을 때 이 잣조야 얘네. 어쨌든 들어가서 경매하면 레시브 2000잖아. 그러면 뒤통에서 다 자기 팀 애들 다 들어가면 이제 근데 지금은 문제가 2500 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 그 사람한테 갈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 만약에 4명 팀자면 우리 넷이 다 뒤통 다 500으로 때리면 그러면 500 버는 거야. 야 얘 진짜 그래? 다 묶여있는 거 보이지? 아 묶여있다고? 우리는 봐봐 쟤네끼리 다 있어 동료하는 거야. 누구? 쟤 다 들어가 있잖아. 에이 설마 너 들어가지. 야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바로 참가자 들어갑시다. 아, 재밌네. 네, 세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매품의 가치는 2,500만 원이고요. 시작가는 250만 원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가는 25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3번 250만 원. 500이요. 네, 500 나왔습니다. 500. 2,500만 원의 가치가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550. 550 나왔습니다. 현재 550. 올리시려고들 하네요, 다들. 근데 저는 사야겠어요, 저걸. 600이요. 600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가 600이 현재 601만 원. 601만 원이 나왔습니다. 610만 원. 610만 원. 현재 610만 원이 최고가입니다. 아니, 1,400만 원짜리 900만 원 사놓고 2,500짜리를. 근데 제가 900, 1,400이 이제 현금 가치가 아닙니다. 1,000 나왔습니다. 1,000 나왔습니다. 1,000. 1,500만 원. 1,500만 원 나왔습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나왔습니다. 2,000만 원. 현재 최고가. 2,500. 이상만 물어보면 와, 누구야? 누구? 와, 미쳤다. 누굴까? 대박! 와, 야, 야, 오늘 재밌다. 와, 재밌다. 야, 재밌다. 재밌다. 야, 재밌다. 얘들아, 누구야? 일단 호실 거야. 호시가 자본이 너무 많아. 응? 안전일 수도 있어. 안전일 수도 있어. 안전, 야, 여기도 마음 얼마나 모았을 거야. 호실 있어. 어, 표정 안 됐다. 누구야? 안 됐, 안 될 거야. 어, 표정 왜 이렇게 나? 다음에 또 만나요. 따라란 따라란 따쿵. 어 우여우다. 쿵짝짝 쿵짝짝 우여우다. 쿵짝짝 쿵짝짝. 정환. 네. 300만 원 뒷돈 맞지?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예. 네. 네. 120만 원. 야 뒷돈 300만 원 내면은 뭐든. 따라란 따라란. 뭐 다시 한 거야?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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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절대 못하지. 준. 131 아, 맞지? 아, 안 하셨어? 나 뒤통 안 썼어. 그래? 네, 안 넣으셨대. 다시! 다시!